F800R 실드를 하나 구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 오늘은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실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타오바오라는 곳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비슷한 사이트인데 중국 타오바오라는 곳에서 F800R에 맞는 호환되는 실드를 하나 구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착하고 있는 이 상품인데요, 장착 과정은 이랬습니다. 혼자서 위치를 잡고 구멍 뚫고 그리고 장착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니고 다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서 가운데 센터를 잡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시연 장착을 하고, 두 번째 시연 장착을 하고, 그리고 잘 장착됐는지 시험 운행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실드를 쭉 바라보고 있다가 가운데 센터가 잘 안 맞는다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구멍을 뚫게 됐습니다. 원래 뚫려 있었던 구멍은 3개, 제가 뚫은 구멍 3개 해서 총 6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요. 장착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뚫려 있던 나사 구멍이 대충 뚫었나 봐요. 대충 뚫어 가지고 맞는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운데 또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가운데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가운데조차도 잘 안 맞는 구멍이었어요. 자, 실드 자체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센터가 잘 안 맞는 그 위치여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포기하고, 그리고 상단의 좌우만 장착을 했고, 상단의 좌우만 장착을 했어도 충분히 탄탄한 실드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하단부 구멍은 나사를 아예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단단하게는 장착을 했습니다. 방풍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 지금 약 한 60km 정도 달리기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속에서야 전체적으로 바람이 이제 스프레이처럼 흩뿌려지듯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흩뿌려지듯이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강한 바람이 차 올려져서 한 이 정도 여기에서 바로 올라온다기보다, 원래는 저속에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고속이 될수록 이렇게 점점 올라오겠죠. 점점 올라와 가지고 헬멧 하단부까지 바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쯤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이크 위쪽 상단을 이렇게 탁 올라오다가 고속이 될수록 천천히 올라와서 가슴 명치 있는 부분까지 바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km가 넘었을 경우에 주행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물론 바이크가 바람을 맞고 그리고 신나게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장거리 고속 투어를 진행할 때는 장시간 이렇게 바람을 맞게 되면 금세 피로가 오게 되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투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드가 아마 한화로 하면 한 3만원 정도 될 거예요. 3만원 정도 될 거고, 배송비는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2만원 정도의 배송비가 발생했고요. 그렇지만 이것만 산 게 아니고 이것저것 모아서 약 12-13만원 정도 어치에 약 12-13만원 정도를 구매해서 배송 대행지로부터 일괄 배송 받았기 때문에 배송비 자체는 한 제품 한 제품 따질 수는 없겠지만 굳이 나누자면 이 제품도 5,000원 정도의 배송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F800R에 실드를 장착하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약간 스모크로 해도 굉장히 멋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존에 그 제품 옵션을 선택할 때 기존보다 원래 기본 제품보다 10cm가 높은 거를 또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cm 높은 거를 감안하면은 지금 그냥 일반 실드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실드를 구매했다면 이 순정 실드를 대체할 만한 그냥 작은 실드가 왔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본이 한 이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제품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10cm 높은 걸 구매했는데 이 정도 왔으면 기본 제품을 구매했으면 거의 쓸모없는 실드가 될 뻔도 했네요. 그리고 15cm인가 20cm가 더 높은 제품도 있는데 그게 올라오면은 뭐 지금 이 상태에서 라이더 쪽으로 더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실드가 약간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보다는 약간 이렇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조금 있어요. 약간 일어나 있는 형태의 실드라면 실드가 다소 짧아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방향 자체를 그대로 그냥 뭐 이 결대로 그대로 장착해야 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냥 장착을 했고 만약에 중간에 뭐 볼트라든지 긴 볼트라든지 와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강한다면 실드 자체를 약간 올려 장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매우 훌륭한 실드를 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